현주, 민현주 당신이 민 팀장과 민소희 엄마란 말이야? 네. 제가 민건우 민소희 엄마예요. 놀라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회사까지 오셨어요? 회장님이랑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소희를 응할 게 있다고 해서 왔어. 언약식 때도 못 봤는데 자식 나눠 가진 사람들끼리 인사는 해야지. 민 팀장, 저 미안한데 잠깐만 나가 있어. 내 자녀 어머니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예, 회장님. 얼굴 빛이 안 좋은데 이사라도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된 거야? 민수의 엄마라니. 그럼 내 아들과 당신은 딸이 결혼한 거야? 내 자식인 줄 알면서 이 결혼을 허락한 거야? 저도 처음엔 반대 많이 했어요. 두 번이나 이혼한 남자에 치가 떨리도록 원수 같은 정화조의 아들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내 딸이 진심으로 원했고 어쩔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하고 나하고 어떻게 사돈이 될 수 있어? 우리한테는 별님이가 있고. 내 앞에서 별님 얘기 꺼내지도 말아요.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별님 이름을 들먹여? 별님이만 생각하면은 당신 얼굴 갈아엎어도 시원치 않아. 내가 그렇게 저주스러운데 왜 자꾸 나랑 엮이겠다는 거야? 평생 서로 얼굴 안 보면 좋참. 나도 그게 궁금하던 참이에요. 이게 무슨 질개 낙연인지, 내 두 딸을 다 당신한 인간한테 뺏기는지. 하지만 명심해요. 우리 별님은 그렇게 이렇지만 우리 소희는 절대로 불행하게 못 만들어요. 당신 집에서 손톱만큼이라도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땐 별님의 몫까지 내가 다 처절하게 갚아줄 거예요. 내 말 허투루 듣지 마요. 민수의 아버지가 누구야? 나랑 헤어지고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알 거 없잖아요?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소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미 운명은 시작됐어요. 내 딸 소희가 선택한 결혼이고 난 엄마로서 행복을 빌어줄 밖에요. 우리 소희 무슨 일 있어도 불행하게 만들지 마요. 이럴 수가. 어머니, 별일 없으셨어요? 회장님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심장에 쇳덩이가 박힌 사람이니 이만한 일로 어떻게 되지 않아? 말씀해주세요. 두 분 사이에 제가 모르는 다른 게 있죠. 우리 회장님이 어머니 땅을 훔쳐갔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다예요? 아니, 엄청난 사실이 더 있지. 건우, 너 별님이가 누군지 알지? 별님이라면 어머니가 낳은 첫 번째 딸이잖아요. 돌도 안 돼서 죽었다든. 맞아. 열병으로 죽은 가여운 내 딸. 그 별님이 아빠가 천지건설 정화조 회장이야. 예? 회장님이 별님이 아빠라고요? 그럼 회장님이랑 어머니가 결혼하고 산 건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야. 그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 깨졌지만 정 화장 때문에 난 모든 걸 다 뺏겼어. 우리 별님이도 내 땅도 내 아버지도. 그 사람만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면 내 온몸이 구데기 밥이 돼도 좋아. 그래서 소희 씨를 정 사장이랑 결혼시킨 거였어요? 어머니 복수심 때문에 소희 씨 불행을 이용한 거였냐고요? 우연히 증오의 대상이 같았을 뿐이야. 내가 정 회장을 벌하지 않았어도 하늘이 정 회장을 용서하지 않았어. 그래서 소희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가 막힌 만남 아니니? 아니요. 제 귀엔 소희 씨를 이용한 어머니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내 자식을 잃었어. 내 목숨 같은 핏덩이를 잃는 애미 심정을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아픔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소희를 모른 척하니? 그의 불행도 그의 눈물도 내 것과 똑같은데. 그만 갈게. 어머니 오셨어요? 내가 왜 네 어머니야? 너 만나러 온 거 아니니까 얼른 비켜. 여기 사장 어딨어?
마사지 받으러 오셨어요? 사장 외출 중인데 제가 어머니 얼굴 대신 만져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널 어떻게 믿고 얼굴을 맡겨? 얼굴에 독가루라도 뿌릴지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 믿고 니노 두고 나왔어요. 제 자식 길러주는 분한테 제가 그런 나쁜 짓을 왜 하겠어요? 안 그래요? 정말이지? 내 얼굴에 장난치는 거 아니지? 가세요. 근데 너 자존심도 없니? 아니면 갈 데가 그렇게 없어? 아무리 배리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지 남편 뺏은 여자 밑에서 일을 해? 저 자존심 같은 거 버린 지 오래예요. 우리 니노랑 교빈씨 되찾을 때까지 버러지처럼 살기로 결심했어요. 교빈이를 무슨 수로 되찾아? 결혼 세 번 한 것도 모자라서 네 번씩이나 하라고? 아유 제발 꿈도 꾸지 마. 결혼 얘기만 들어도 아주 징그러 죽겠으니까. 근데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얼굴이 많이 상하시고 기미도 많이 올라왔어요. 집에서 민소희가 마사지도 안 해줘요? 집에서 무슨 마사지를 해줘? 설거지할 시간도 없는 귀하신 분인데. 교빈 씨가 애딸린 유호남이라고 너무 만만히 보는 거 아니에요? 팩 올렸으니까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신 실장, 마사지 끝나면 내 방으로 와요. 시킬 일 있으니까. 잠깐만요. 부탁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 니노 키우느라 부쩍 힘들어하시던데 도우미 정도는 불러드리는 게 어때요? 짬이 좀 나면 마사지도 좀 해주고요. 이봐요 신혜리 씨, 우리 어머님이라뇨? 듣기 거북하군요. 난 신혜리 씨만큼 어머니께 아부할 일이 없어서 마음에도 없는 선신 쓰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필요하시면 어머님이 돈 내고 도우미 부르시겠죠. 나이 든 시어머니한테 살림 맡긴 며느리치곤 너무 당당하군요.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직장일도 부엌일도 다 소중한 일인데 어머님도 부엌일 하시면서 자부심 갖고 하시면 좋잖아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어머니. 그래? 이게 네 진심이었니? 교빈이 흠 있다고 시어미를 개떡으로 알고 있었지? 뭐야? 돈 내고 도우미를 부르라고? 집안일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지금 유세하는 거야? 뭐야? 어머니,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는 무슨 오해? 내기로 다 들었는데! 싸가지 없는 거. 나 없을 때는 시어미를 발발이 똥개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고정하세요, 어머니. 사장님이 어머니 계신 줄 모르고 속마음을 다 얘기했나 봐요. 마음이 넓은 어머님이 참으셔야죠. 오늘 당장 일 끝나고 집으로 들어와. 장 봐서 저녁 차리고 밥이고 빨래고 너 혼자 다 하면 되겠네. 부엌 일도 중요한 일인데 자부심 갖고 잘 하면 되겠네. 아직도 규빈 씨한테 미련을 못 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어머니 뉘어놓고 어머니랑 나 사이에 오해 만든 거 알아요. 앞으로 다신 이런 유치한 짓 하지 말아요. 의도적이라뇨? 시어머니도 못 알아본 사장님이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만조심을 했었어야죠. 그만 나가볼게요. 그 건우 씨.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잠깐 시간 좀 내줘요. 저 두 사람? 남매끼리 건우 씨는 뭐고 존댓말은 뭐야? 분위기도 영 어색하고. 혹시 누구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혹시 김지수라는 여자분 아시죠? 속초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분이요. 제가 그분을 꼭 좀 만나봐야 되는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데요. 저 그럼 혹시라도 여기 찾아오면요 저기 이 번호로 꼭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잘 지냈어요? 아니 잘 지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잠 안 오면 우유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요. 얼굴이 그게 뭐예요?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있는 게 다행이죠.
근데 오늘 어머니가 회장님 만난 거 알고 있어요? 네. 아버님이 불러서 회사로 가셨어요. 그럼 혹시 어머니랑 회장님과의 관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관계라니요? 회장님이 어머니 큰딸 별님이 아버지였어요. 네? 아버님이 별님이 아빠라니요? 그럼 엄마하고 아버님이 예전에 결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결혼까지 못했지만 부부처럼 깊은 사이였었나 봐요. 무슨 이유에선지 두 분 헤어지시고 별님이도 죽고 깊은 원한과 상처가 어머니한테 남아있었어요. 그랬었군요. 엄마한테 깊은 배신의 상처가 있었다는 건 알지만 그 상대가 아버님인 건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가 당신의 복수를 위해서 소희 씨를 이용했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랑 같은 아픔을 가졌기 때문에 절 더 많이 이해해 주신 거겠죠. 당신도 어머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미움을 불행으로 갚으려 그래요? 자기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되잖아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그걸 몰라요? 힘없는 아이가 죽었어요. 새끼를 잃은 어미는 새끼를 죽인 맹수를 물어뜯고 그 다음에 이빨로 자기 자신을 문대요. 그게 자기 새끼를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복수니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